네, 지역의 40년 수건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얘기인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오랜 꿈, 10년 이상 준비한 사업을 과연 접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TV토론 뜨거운 감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뜨거운 설전을 펼칠 세 분 출연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김철래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 단장 김철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양군 주민을 대표해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의 정준하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강원도 관광협회의 오재범 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관광협회 이사 오재범입니다. 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가 이미 보도가 된 대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가 됐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할 수 없는 건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국립공원 안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지 우리 저 김 단장님께서 먼저 열어주실까요? 예. 환경 영향 평가를 들여다보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한 좀 특수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제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거는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그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에 사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그 환경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자연공원, 국립공원의 어떤 일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에 보면 국립공원에 시설할 때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신 자연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해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력 환경 영향 평가 대신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받으면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받고 거기서 공원위원회 결정을 받은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까지 초안, 본안 그리고 보안까지 지금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부동의가 됐단 말이죠. 부동의란 말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저 한 번 부동의가 결정이 나면은 다시는 이제 같은 사업을 뭐 다시 신청하거나 영향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인가요? 어떤 뜻입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 환경영향평가에서 말하는 그 용어는 이제 협의입니다. 협의. 그 협의의 종류에 이제 동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의를 받은 것인데 그 부동의라는 것을 그냥 그 협의 과정에서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는 어떤 그 견해도 있고요. 네. 이것을 어떤 허가 수준의 그러니까 불허가 수준의 그 정도로 해석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언론 보도가 많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결정을 그렇다면은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뒤집어야 되겠는데 뒤집을 방법이 뭐 전혀 없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부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 신청을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정 신청이라는 것은 이 사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각 지방청에서 내린 그 환경 영향 평가의 어떤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그 이제 본부, 환경부에
그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내린 부동의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어떠한 부분들이 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이유들을 정리해서 환경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행정 절차적으로 행정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부동이라는 결정이 잘못됐냐 잘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 그 다음 단계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우리가 그 요구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 행정소송 단계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이 어떤 사업의 그 부동의 결정이 적법하냐 아니 위법하냐라는 판단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네. 세 가지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습니다. 이의신청, 조정신청은 뭐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발표를 하면서 환경부 장관이 직접 뭐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 중앙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심인 행정 소송으로 곧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모양이죠. 예. 그 지역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만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법적으로 이제 조회가 깊으신 분들의 의견들을 이제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신청은 환경부의 결국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경부가 다시 판단해 보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원주청에서 판단할 때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제기할 수 있고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소송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진짜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공정한 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제기하는 차원에서 네.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거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거치되 예.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양양군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 이미 뭐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발표된 지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요. 예, 그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네.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 그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일단 그 이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차트로 설명 가능하다 그러면 네. 뭐 괜찮겠습니까? 네. 이 사업에 있어서의 그 환경영향평가 그 결정의 흐름도를 보면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에 이제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거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환경부가 이제 이 변경 고시를 합니다. 이 설악산에다가 3.5km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확정력이 있는 이제 행정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환경단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었죠. 그러면서 이 소송은 지금 1심이 결론이 났고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이 환경부의 처분이 문제가 없다. 적법한 네. 행위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났고 저희가
이제 보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보안서를 제출하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그 직속으로 구성된 그 환경정책 그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전 정부의 어떤 환경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면이 없었나 이런 부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케이블카 사업을 적폐 사업이다라고 규정을 했었고 향후에 있을 환경영향 평가에서 부동의 해야 된다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보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있었던 갈등 조정 협의에 이런 그 어떤 절차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 규정을 하고 부동의를 공고했었던 데 참여했었던 그 기관, 그 KEI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위원들이 그대로 저희 본안의 보안서를 그 평가하는데 그 이어졌었던 것이죠. 당연히 부동의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이제 구조다 이렇게 네.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 지난 19일에 말이죠. 강원도와 양양군 또 주민 그 단체에서 모여서 말이죠. 이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그 대책을 강구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정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이 친환경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심정은 저희가 그동안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런 예가 있었어요. 환경단체에서 케이블카가 지주가 6개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수도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실지 훼손하는 면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훼손된다고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식으로 했을 때 가슴이 좀 찢어졌었고요. 또 돌이켜보면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백만 평이 지금 산림 훼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송전탑. 송전탑을 한다고 백두대간을 지나가면서 그 높은 100m 그거를 수천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환경단체나 환경부가 환경부는 동의해 줬습니다. 환경단체는 지금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몇 평 케이블카 지주 6개 넣는 거 가지고 하도 뭐라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랬습니다. 아 환경단체의 이야기도 일부 좀 들어줘야겠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을 제가 했어요. 오색 대천봉관을 좀 사람이 중천봉 올라가 보니까 황폐화가 됐더라고요. 사람이 하도 댕겨서 나무 뿌리가 막 썩고 그래서 이거는 좀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오신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기의 개인 생각인데 오색 대천봉만 일단 좀 폐쇄하면은 자기는 찬성이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끝청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역 주민들을 그동안 설득하면서 네. 우리가 제시했죠. 오색 대천봉관 그럼 폐쇄를 건의하겠다. 왜 폐쇄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의만 하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런 오색 대천봉관을 폐쇄를 건의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이번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이 환경부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사냥이 우선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참 허탈함도 빠져 있지만은 그동안에 설악산에 산불 났을 때 누가 껐습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이 가서 껐습니다. 환경부나 환경단체가 와서 설악산에 불 났을 때 껐습니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와서 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산불 나면 절대 안 끕니다. 그래도 불이 나면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 불 나면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와서 직접 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 설악산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 쓰레기는 저희가 다 관광객들이 가져간 쓰레기는 우리가 다 치웠습니다. 때까지. 앞으로 우리 이런 쓰레기 절대 안 치우기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산에서 등산 사고가 그동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간 구조 활동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민간 구조 활동도 안 할 것이고 그만큼 민심이 지금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던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를 상대로 강원도민과 양양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할 겁니다. 계속. 네. 강원도 관광업계도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가 대단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아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협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좀 우려를 합니다. 네. 저희 강원도에서 아주 천신만국 때 따낸 플라이 강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플라이 강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라이 강원이라는 것은 그 우리 어떤 관광 콘텐츠의 일환으로 해서 오색 케이블카랑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오색 케이블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그것이 일단 장벽에 막힐 거고요. 안 된다는 게 있을 때. 두 번째는 우리 현 정부가 표방하는 수건사업인 남북관계 개선에서 설악 금강산 관광벨트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쉽게 하면 국제관광 자유지역인데 우리 설악산 현재 이 실태 가지고는 금강산 관광벨트에 완전 잠식당한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관광협회에서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설악산이 뭐 예전 같지 않아서 속초에 있는 설악동도 예전 같지 않고 말이죠. 침체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색지구는 지금 뭐 형편이 어떤지 제가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그 오색지구는 지금 단풍철 외에는 거의 그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거의 뭐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이 끊어진 지 오래고 네. 거의 주중이나 이런 적이 때는 단풍철 외에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거의 설악동 같은 지금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뭐 부동의 과정,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많이 얘기됐던 것이 이제 환경 문제, 환경성 문제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이제 주민의 소득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데 있다고 본다면은 과연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갖는 건지 어느 정도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오 이사님부터 좀 열어주실까요? 그 오색 케이블카가 설립되면 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 수입 효과는 실로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건금성 케이블카가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거리가 1.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은 그보다 한 3배 정도 더 거리가 3.5km 정도 되니까요. 네. 거기에 따르는 그 볼거리랄까 이쪽에 남설악의 수려한 자연 관광을 대입해 봤을 때 엄청난 그 경제 효과가 유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설악산 권금성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국에 이제 많은 삭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설치된 지역에 관광이 뭐 어떻게 과거 없을 때보다는 뭐 나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하나의 콘텐츠로 작용할 수 있죠. 관광 우리 요즘 케이블카는 네. 관광의 하나의 그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케이블카가 있고 없고 특히 우리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케이블카 절대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나올 수 있는 장애인들도 네. 우리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어떤
행복 추구권이랄까 네. 평등권까지도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필수 불가결한 그 시설이라고 보고요. 네. 그 사업이라고 관광 사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예, 지금 뭐 케이블카가 생기면 환경 훼손을 엄청나게 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케이블카가 생기면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어르신, 사회적 약자,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은 설악산에 오는 게 꿈이에요. 한번 보는 게. 그래서 오히려 산을 해소나 사람이 댕겨서 망고뜨리는 것보다는 케이블카 타고 조망만 보고 내려오면은 그거보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잠시 공사할 때만 조금 훼손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밑으로 사냥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동물은 잠깐 갔다가 오는 거지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케이블카가 되면은 환경을 더 보호하면 보호하지 훼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설악산이 저희 양양만 뭐 이렇게 발전한다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전국이 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설악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왔다 갔습니다. 몇 번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 심리는. 그러면 다른 걸 좀 만들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만들면 양양만 고용 창출이 아니라 케이블카 타고 또 양양도 좋아집니다. 물론 이 설악권 전체가 관광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좋기 때문에 같이 우리 설악권에서도 이번에 함께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뭐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된다. 이거는 좀 환경단체의 주장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 뭐랄까 이 케이블카가 이번에 부동이 되면서 환경부의 생각이 참 환경단체의 그분들과 함께 있구나.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주요 요소마다 보니까 그 단체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자고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소통과 대화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무조건 훼손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 추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추진하면서 그래도 함께 한번 같이 노력해볼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단장님, 그 경제성 분석을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해보셨을 텐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아,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 이제 경제성 분석 자료는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제출을 하는데요. 시점이 좀 한 4년 정도 지났죠.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사업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저희가 경제성 분석 그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이 사업을 완성, 그 사업이 다 완성이 돼서 첫해 원년에 이용 계획은 한 53만 2천 명 정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2년, 3년 정도는 그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 좀 허수가 아닌 것이 최근에 그 개통된 뭐 통영 케이블카, 사천 케이블카, 그다음에 뭐 인근의 삼척 케이블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의 어떤 그 수치보다 거의 1.5배 내지 거의 2배 정도의 그 이용 계획이 발생했다 오히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이 국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당시 경제성 보고서에 따르면 그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077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933명.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1,443억 이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이런 어떤
그 케이블카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과보다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에 미친 어떤 파급적인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저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외국에서 말이죠. 그저 케이블카를 여러 차례 타봤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직접 저 지역 주민들 소득에 뭐 보탬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군요. 오 이사님 뭐 자료가 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케이블카 수가 지금 한 20개로 지금 제한되어 있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한 2,000개 정도 나와 있고 스위스 같은 데는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2,500개. 네. 그 오스트리아가 한 3,000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비근한 예로 호주에도 그 우림 지역에 그 네. 케이블카 들어선 것에서 봐서 꼭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해서 뭐 저기가 케이블카가 안 들어서진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호주의 그 우림에 있는 케이블카는 국제 환경 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그 환경을 잘 보호했다 보존했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추세가 케이블카가 이 우리 또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맞는 그 관광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 케이블카가 어떤 지체 부자유자랄까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평등권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이유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가한 외부 의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먼저 외부 의원 12명 중에 부동의가 4명, 보완 미흡이 4명 이렇게 이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정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이제 직접 그 참여를 하신 당사자인데 말이죠. 네네. 그 분위기 뭐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애초에 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네, 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위원장이 원주지방환경청장께서 위원장이고 간사가 그 과장님인데 처음에 그 회의하면서 간사란 직분은 회의 속기록만 하는 직급인데 그분이 이제 이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좀 의아해했고 또 하나는 그 거기에 참여하신 그 환경청에서 얘기한 중립 인사를 면목을 보니까 김은경 장관 전 장관께서 운영하는 그 제도 개선 위원회 적폐 청산 들어간 위원회에 그분이 거기 참여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또 강원대학교 교수분인데 문화재청에서 할 때 반대했던 교수님이 참석했고 그게 과연 이게 중립적인 인사라와 이런 분을 참석해서 제가 의아해서 좀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속기록도 우리가 제출을 좀 원본을 좀 달라고 지금 요청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적인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좀 왜 편파적이었냐면 그 강원대학교 그 중립적인 이사 교수님께서 저희가 회의를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단체와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건 서로의 갈등을 서로 한번 좁혀보자. 이 취지인데 완전 청문회장이 됐어요. 가보니까. 청문회장도 우리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장보다 더한 곳이더라고. 서로 이 청장이란 분이 중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뭐 잠시 회의 중단하고 나가서 좀 서로 협의해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안 하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회의를 끌고 가는데 단적인 예로 그날 1시 10분에 제가 이제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속기록에. 10시에 이제 우리 중립적인 그 원주환경청에서 말씀하는 중립적인 인사를 회의 중에 나갑니다. 그분이. 10시에 바쁘다고. 그런데 새벽 1시 20분에 끝났는데 저희가 회의 끝나면 서로 이렇게 의견 낸 거를 속기록을 보고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원주 저 지방청장께서 이 사인 좀 대리 사인 좀 그냥 하자고 네. 계속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해요. 네, 일단 뭐 저 지금은 이제 정 위원장님의 이제 주장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속기록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런데 이게 저 어쨌든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느끼셨고 이미 이제 정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그렇죠. 이해가 틀 안에 우리를 저 이미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갈등조정위원회 열어서 그런 식으로 뭐 이걸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게 저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제 이 보안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최종 이제 종합 그 토론에서 동일 조건부 동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명, 그다음에 보안 미흡이 4명, 그다음에 이제 부동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4명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의를 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방법이 조건부 동의, 부동의, 재보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안 미흡이라는 것은 부동의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보면 어떤 대책이나 어떤 저감 방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이것을 최소한 재보안 요구라든가 조건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숫자가 나온 부분도 무시하고 이제 부동의 내렸다는 점이 좀 그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환경 영향 평가 그 협의를 하는 그 업무 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의를 해야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달고 있냐면 입지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을 경우에 부동의를 그 처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미 공원계획 변경 당시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모여서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타당성이 충분하고 입지 타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결론을 내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자연공원법상에서 법적으로 그 구성하도록 된 공원위원회고 그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환경부의 결정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다른 한시적인 위원회의 어떤 그 결론 그것을 가지고 이 환경영향평가의 결론에 그 연결시켰다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 양양군에서 제출한 그 보안 서류 이게 좀 뭐 미흡했다, 실제 조사와 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 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사업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국립공원 내 2km에서 5km까지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뭐 국립공원을 가진 지자체들이 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후죽순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 계획이 들어올까 봐 환경부에서 차단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지리산권, 그다음에 설악산권, 그다음에 그 해안권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 우선 해보고 그것이 영향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확대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이제 축소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권으로 이미 완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죠. 그 내륙권의 어떤 케이블카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으로는 사실상 이것이 이제 처음인데 이런 내륙권 사업에 있어서 어떤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조사, 어떤 범위의 조사, 어떤 그 전문가의 조사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선 저는 일단 충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한 조사를 했고 그 어떤 빈도에 있어서도 정밀한 조사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기관이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70번 이상 이제 왔다 오르내렸는데 검증한 그 기관들의 그 평가위원들은 한 번 정도
가거나 아니면 이게 그 정상 부분까지 가자면 어떤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니까 한 뭐 4번 지주까지 가서 한번 보거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된 자료가 그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조사한 부분 이런 것이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정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들고 네. 그 검증 기관의 그 어떤 그 검증 잣대라는 것이 어떤 자기들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었다. 네, 평가서는 예. 제대로 냈는데 그렇죠. 검증 기관이 예. 검증이 부실했다 이제 예. 이렇게 예. 예. 보시는 거네 맞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이제 뭐 쪼개질 수도 있고 식생이 또 망가지고 지형이 뭐 변형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 환경부는 그래서 이제 환경 훼손이 될 거다. 오색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그런 얘기고 양양군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연 경관이 보호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폈는데 우리 저 네. 제가 좀 먼저 좀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이사님도 하시고 정 위원장님도 하시고. 예. 그 이제 그 환경적으로 어떤 생태 그 서식지나 이런 것이 이제 쪼개질 것이다. 네. 파편화될 것이다. 그리고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장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일반적인 도로나 철도, 그다음에 뭐 휴양지 이런 사업하고 똑같은 어떤 선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이 케이블카 시설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면을 계속 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주를 놓고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립공원이나 그다음에 아주 열대우림이나 이런 것에 그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어떤 환경 서식지가 파편화되고 훼손이 가속화되고 이렇다는 주장은 전혀 네. 그 일리가 없는 주장이죠. 네. 네. 저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권금성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원래 그 등산로가 훼손이 엄청 심했는데 지금 1971년도에 그 케이블카가 개설되면서 거기 이제 통제되고 나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복원이 됐던 거죠. 이런 것만 봐도 그 케이블카가 있음으로써 자연 파괴다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정된 곳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동물도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설치할 당시 공사 시점에서는 조금 저기 닫아놨더라도 다시 그 복원력이랄까 어떤 그 효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네. 돌아와서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저 좋은 그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에 우리가 많이 가봐서 황산이라는 케이블카는 네. 너무 잘 알려진 그 네. 저기 아닙니까? 그 1979년도에 등수평이가 직접 네. 가서 5박 6일 동안 거기서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즐기고 내려와서 머무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친구가 그 개발과 보존을 같이 네. 성공한 사례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꼭 이 케이블카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 자연을 파손한 뭐 훼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황산 케이블카 뭐 저도 타봤습니다만은 지금 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 위원장님 예, 예. 받아주시죠. 예,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환경부에서 아주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저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자. 환경단체 우리 추진위원회 강원도 양양군에서 일본, 호주, 외국 사례를 한번 가보자. 네. 진짜 환경을 망고트리는지 한번 실제 봐야지 알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안 된다고 갈등조정위원회에 가자마자 제가 그걸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네. 원주청에서 바쁘답니다. 그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결정해야지. 그런 애도 있고 또 사냥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있잖아요. 교수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하고 과학적으로 진짜 증명된 자료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교수님 개인의 그 좀 조사한 걸 가지고 얘기했지 과학적으로 딱 돼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제가
사냥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이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연구원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연구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내놨더니 그 연구원에서 한 거를 교수님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오색에서 대천봉까지 사냥이 뭐 20 몇 마리가 있다. 지나댕긴 흔적이 있다. 뭐 똥이군 이거 조사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주요 서식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걸 교수님의 개인 의견을 우리가 알아줘야 될지 아니면 이제 연구원에서 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연구한 결과 가지를 어느 걸 인정해 줘야겠습니까? 네. 당연히 국가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연구한 거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지금으로 증거가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희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 한번 외국사를 한번 가봐서 네. 진짜 환경을 훼손하는지 거기 가면요. 이 케이블카 밑으로 사냥이 엄청 생깁니다. 네. 자, 이번 부동의 결정으로 환경부가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이제 강원도 홀대론, 무대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다. 다른 곳하고 이제 다르게 그 평가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관광 사업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그 관광 측면에서만 한 다섯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그 이번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부동이 건하고 그러면 오색 케이블카는 부동이 됐는데 지난해 그 경남 사천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그 해상 케이블카가 승인됐습니다. 또 승인만 된 게 아니고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네. 그 국가에서 국비로 50억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되고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은 안 되는 이거 가장 큰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잘 알다시피 춘천 속초 고속 동서고속 철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재 환경부에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미시령 터널 밑으로 터널을 뚫는 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GTX-A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네. 그게 북한산을 북한산 국립공원을 통과하거든요. 네. 거기에는 수정 보안 요구 없이 바로 동의를 해줬어요. 네. 이런 것만 봐도 엄청난 지금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아쉬운 사례 하나 있습니다. 대관령 산악 관광 사업 완전 배제했습니다. 네. 이것은 전국 시도 규제 특별 사업에서 27개가 승인이 확정됐는데 유독 이 대관령만은 안 된다. 대관령이 어떤 사업이었냐면 이게 한국판 스위스 융프라우 그 철도 사업이었거든요. 조성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대관령 정상까지 철도를 놓는 그런 적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배제돼가지고 이건 빠진 사례고요. 또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정선 가리왕산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 곤돌라 존치 문제가 지금도 대립이 심하고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승인 절대 안 해주는 쪽에 네. 저기가 있고요. 네. 끝으로 우리 강원도 전체 국책사업으로도 저기 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는 고도 제한을 5층으로 이렇게 제한을 묶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네. 자, 근데 서울의 제2 롯데월드나 부산의 해운대 같은 데는 완전 마천루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왜 그 고도 제한을 없애면서 우리 강원도에 들어서는 레고랜드만 또 친구를 네. 제안을 모든 걸 뭐 다 수평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치는 것은 강원도가 아무래도 좀 홀대받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은 이제 도민들이 많이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행정소송 얘기가 있는데 이게 승소의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 얘기를 좀 소송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송사걸은 뭐 낳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단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뭐 그 결론을 그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사업 최종적으로 부동의가 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진행된 것들을 이제 살펴볼 때 저희는 절차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내용적으로 판단할 때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재량권의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위법성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저기 확보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이제 이번 그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원하는 대안 사업이 있다면은 정부가 이제 적극 돕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죠. 대안 사업을 일단 뭐 그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강원도의 입장도 그렇고 양양군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뭐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환경부가 이번에 부동의하면서 뭐 대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네. 이걸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무작정 돕겠다. 구체적인 제안도 없습니다. 환경부가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네. 그냥 자기네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이렇게 그냥 살짝 언젠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국민들은 절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지 않기로 오늘 결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될 때까지 최종 승인 날 때까지 끝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계속 환경부를 규탄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끝내 무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결정되기만을 기다리며 많은 걸 준비해온 양양 군민들은 아무래도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이 충돌하면서 또다시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민의 삶의 문제이고 주민을 위로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TV토론 뜨거운 감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